시작금의 진아입니다. 오늘 그 벤처 부분을 준비하면서 그 공부했던 내용이랑 실무를 준비하면서 내용은 좀 많이 달라서 되게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는 부분이 되게 쉽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참 다르다는 걸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에서 그 벤처를 하실 때 직접 하시든 아니면 누군가를 도우시든 간에 꼭 한번 그 이제 그 오늘 방송이 도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오늘은 벤처에 대해서만 얘기 드릴 거고요. 크게 그 벤처는 다섯 가지 예비 벤처를 빼고는 네 개의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연구소에 관한 거랑 그 보증서 발급받아서 벤처 인증받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벤처를 받는 방식이 아까 연구개발 기업과 제가 기술 평가 보증 기업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년 미만 기업은 연구개발을 했을 경우에 지금 자료를 조금 보시면 경상개발비, 연구개발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5천만 원이 넘으셔야 되는 거고요. 창업 3년이 지났으면 하는 전문 기업의 하는 형태에 따라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IT 개발하는 업종에 따라 경상개발비가 비율이 좀 달라져요. 작게는 5%부터 많게는 10%까지 경상개발비가 준비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별표 1 다운로드에 보게 되면 자료에 보게 되게 되면 기업 형태에 따라 업종에 따라 얼마 정도 감사합니다. 나오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는데 보통 6에서 7% 정도, 5에서 7%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초콜릿 좋아하는데요, 제가. 여담인데 초콜릿 성분이 건강에도 되게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다는 성분이 많다라고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매일 초콜릿을 하나씩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 초콜릿 단맛을 좋아해서 저도 한 번씩 잘 먹는데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요즘은 초콜릿 성분도 설탕 함량이 좀 작은 것들도 많이 팔더라고요. 전단걸 좋아해서 일단 뭐 높은 걸 먹지만 그래서 건강에도 좋다 하니까 그 초콜릿도 한 번씩 드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경상개발비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직전 4분기 동안 5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3년 미만인 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5천만 원이라는 것들인데 직전 분기라는 것은 우리가 1분기가 1월부터 3월 예를 들면 4월부터 6월이니까 지금 11월 달에 내가 지금 신청하겠다라고 했으면 올 9월까지가 이제 분기 끝인 거죠. 역으로 1년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기는 9월 달에 끝이니까 9월 말까지 5천만 원의 경상개발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기업은 올 1월에 설립됐는데요라고 하게 되면 1월부터 9월 말까지가 5천만 원이 넘으시면 연구개발 기업으로 벤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사업성 평가표라는 부분이 있고, 연구개발 사업성 평가표 부분 다운로드 받게 되시면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연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술 평가 보증 기업으로 벤처를 받는 형태 있는데요. 벤처를 받는 예비벤처 빼고 네 가지라면 사실 유형 3이 지금 기술 평가 보증으로 받는 경우가 벤처가 가장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술 평가가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게 되게 되면 기보에서 보증서를 받게 되면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매출액과 관계가 사실은 되게 많죠. 매출액에 곱하기 25% 마이너스 기보증인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담보가 있는 것들 말고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기보증을 빼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하셔서 그 금액이
8천만 원이 넘으시면 기보에 보증서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수치적으로 좀 계산하게 되게 되면 매출액이 10억인 기업이 지금 대출을 그 1억을 받고 있다. 신용 보증으로 1억을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1억에 곱하기 25%니까 2억 5천이고 거기서 1억을 빼게 되면 보증 나올 수 있는 기금이 약한 1억 5천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기보에 대해서 보증을 받기 위해서 조금 해보니까 그 부채 비율이 300% 미만이어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되게 까다롭게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현금 흐름도 보고, 네, 그뭐그 기업의 평가 부분도 보던데 좀 이제 좀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부분이 좀 있어서 네, 그런 부분 조금 그 이렇게 전화를 직접 해보고 좀 알았던 부분인데 그네그좀네그 그러니까 기업이 정말 그 사업 그 안전한지를 되게 많이 따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런 부분을 좀잘 체크하시고 그 보증받는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순서를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잠시만. 여기가 아니고, 네. 보증 신청을 받는 방법은요. 네. 네, 그 채팅창에 저기, 네, 재밌는 글귀 같아서요. 네. 오늘 머리 드라이를 좀또 조금 했는 것 같네요. 네. 이제, 그 벤처 받는 이제 그 보증 받는 절차 있는데요. 이제 일단은 기업이 먼저 보증 신청서를 내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별풍선. 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보 영업장을 통해서 신청해야 되는 거고요. 직접 이제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라면 영업점 평가 담당자가 이제 그 여러 가지를 검토 먼저 하세요. 네, 검토를 하고, 이게 정말 기보를 신청할 수 있는지, 보증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접수를 받게 되는 거고요. 기술사업계획서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면 평가라는 조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에 직접 가서 확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사 승인을 통해서 보증서 발급을 받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 이제 보증서가 8천만 이상일 경우에 그 이제 보증서가 발급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1억 정도 미만이면 그 기보도 마찬가지로 그 이것도 사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작게 되게 되면 그 이렇게 신청하는 게 업무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너무 작은 기금이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실질적으로 한 1억 정도 보증 그러니까 대출 보증서가 나와 줘야지 일단은 뭐그 신청 승인을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준은 8천만 이상입니다. 예비 벤처는 4천만 이상인 거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벤처를 받는 그 기업 확인서의 서식 양식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게 되면 그 기보라고 치게 되게 되면 벤처 기업 확인 양식이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각종 네, 신청서 및 이제 그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 신청서가 여기에 벤처 기업 확인서에 밑에 보게 되면 거기 누르게 되게 되면 각종 신청 서식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초콜릿 좋아요. 이제 네. 네. 그 예,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자료를 다운 받으실 수 있고 그 서류를 제거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별풍선. 네. 그 보증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기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보증 서류들이 안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일단 그 기업 사업 계획서라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규정에 네. 그 이제 규정에 가시면 그 이제 그 서식 다운로드라는 받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기술사업계획서는 실제를 보게 되게 되면
적는 내용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이렇게 양이 조금 많으세요. 일단 중요한 거는 거기에 꽉 채우시면 된다는 거. 그 기보의 평가, 감사합니다. 그 이제 그 담당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신청 장소를 얼마나 꽉 채웠는지가 중요한 거고,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그 객관적인 데이터들 있잖아요. 뭐그 전반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말고는 기술 평가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좀잘 그냥 양을 채우신다는 게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주 명부나 임차 계약서 사본 보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에 그 저기 필요한 부분들이 다른 것들은 이제 서류를 떼서 주민등록부 초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급 받아서 내시면 되는 부분이라 지방세 완납했다라든지 이런 거 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로 많이 적는 거는 기술사업 계획서 부분이에요. 기술사업 계획서 부분을 적는데 그 이제 네 적으시는 게 양이 좀 많으세요. 그것만 좀 작성해 주시면 서류는 별 문제가 없고, 그 재무제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뭐그 부채 비율이라든지 그 대표의 신용도 이런 것들을 되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그 기업의 오늘 그 제목은요, 벤처를 받는 유형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는 연구소를 인해서 받는 방법과 또 기보의 보증서를 받아서 벤처 인증 받는 방법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건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네, 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그 벤처 받는 거 중에 가장 많이 받는 보증서를 통해서 벤처 받는 방식이고요. 그 보증서 벤처 받는 양식 서류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 기술 사업 계획서가 적는 내용이 되게 많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어렵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채우실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아요. 적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주주 명부 다른 것들은 그 이렇게 그냥 떼서 아니면 그 드리면 되는 부분이라 다른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시고 네. 네,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 서식 양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보라는 그 기술보증기금이라고 치시면 이게 지금 보이는 메인 화면인데요. 각종 신청서 및 규정은 여기 있고, 기술보증 신청은 여기 지금 요 화면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죠? 이거 신청을 먼저 화면을 뜨게 되게 되면 일단은 여기 로그인? 네, 하셔야지만 보증 신청서 같은 것들 내용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보증 신청서 하게 되게 되면 상담 담당, 평가 담당자하고 이야기 나누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접수가 그때 당신 기업은 접수가 안 됩니다라는 기본적으로 말씀도 해주실 거고, 된다라고 하면 접수, 조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가위원이 그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평가를 하고 심사 승인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서식 부분인데, 보증 신청서 서식 부분을 누르게 되게 되면 지금 이 화면이 떠요. 보증 신청서에 대해서 기본 서류가 이렇고, 동의서 양식, 재무제표는 어떤 업분 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 사업 계획서를 보증용으로 작성하셔야 된다고 제가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총 보증 기금이 2억 이상과 2억 이하, 그러니까 이제 2억 초과 부분과 2억 이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시계 소리 끓는 소리 때문인데요. 네. 2억 이하는 사업 계획서 적는 게 조금 약간 생략되어 있어서 내용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벤처, 제가 저기 화면 하나만 좀, 지금 이게 화면을 제가 안 띄웠네요. 이렇게 하고 난, 하기 동시에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벤처인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 벤처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절차 서류를 들어가다 보면 그 보증서 발급 받거나 그 이제 그뭐그
중진공에서 대출 신청을 통해서 발급받으라는 중간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보증서가 발급받게 되게 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벤처인을 신청을 통해서 보증서가 발급받게 되게 되면 8천만 이상이게 되면 아까 그 이제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보증서를 받는다고 해서 꼭그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8천만 원만 보증서만 받게 되게 되면 벤처인을 통해서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벤처 인증을 받는 게 도대체 어떤 게 제일 좋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은 그 3년 미만 기업이 신청했을 경우에 그 세제 혜택 부분들이 있고요. 법인세를 50% 감면받는다거나, 제가 지금 이거 화면을 조금 안 띄워놨는데 지금, 네, 지금 띄울 수가 없네요. 이제 그런 부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기업이 광고했을 때 광고 비용을 70%또 지원해주는 부분과,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면 3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그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R&D 기업 자금을 신청했을 경우에 벤처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받게 되게 되면 그 이제 가점이 1점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추가될 뿐만 아니라 사업 R&D 지원 자금 받을 때 벤처나 이노비즈가 아니면 그 신청서를 못 받는 아예 자체를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받으시려고 하시면 R&D 정부 과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벤처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벤처 받는 방식이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보다 매출액과 연관이 많다는 것과 매출액과 그 기업의 신용도, 대표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벤처를 받을 수 있는데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통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재무제표 3년치를 보통 제출해야 되는데요. 기업이 3년이 안 됐으면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만 제출하시면 되는데 12월 31일자가 재무제표가 나오는 기준 시점이에요. 그때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냐에 따라 성적표가 쉽게 말하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나쁘게 되게 되면 전혀 나쁘게 되면 1년 동안 너무너무 이렇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고생하니까 12월 31일 전에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하고 얘기해 보셔서 우리 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로 재무제표가 별 문제가 없는지 현금 흐름이 나쁜 건지 또 평가받는 부분이 나쁜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자면 미리 좀 챙겨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기업의 평가를 좋게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업이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된다고 보통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통장의 잔고가 만약에 좀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1억 이상 있을 경우에는 11월 31일자 법인 기준에는 기업 신용도가 한 등급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꼭 11월 31일 법인 하루만 있으면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개인 사업자는 좀 달라요. 평가 받기 전에 2, 3주 전에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 1억 이상 정도 있게 되게 되면 신용도가 좋아진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현금 흐름은 사실은 아까 통장에 얼마 정도는 잔고가 있는 것들은 쉬운 부분이지만, 잠깐 하루만 아니면 2, 3주 빌려서 넣게, 대출을 받아서 넣게 되면 되는 부분이지만, 아, 감사합니다. 초콜릿. 네, 되는 부분이지만, 기업의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회계년 초부터 기말까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는 거라, 그걸 순식간에 되게 좋게 올리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 외상으로 구입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될 돈은 잘 주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나쁘다라고 평가를 내려서, 현금 캐시플로우는 1부터 6까지 있고요. CR6이라는 게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기업 신용도가 낮아서 좀 힘들 경우가 많고요. 보통 CR 캐시 플로우 흐름이 그 4라는 부분이 보통이라는 성적을 받게 돼요. 5, 6은 나쁘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그 평가서가 나오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미리 그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라고 잘 말씀 나누셔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화장을 좀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재무제표도 이제 좋게 좀 약간은 노력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12월 달은 그 저기 세무서가 좀 바쁠 수도 있으니까요. 요런 것들을 미리 챙겨서 그뭐 사무장이나 네, 사무장이나 아니면 이제 그 담당 사무장들이 보통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사무장들하고 좀그 밥같이 먹으면서 얘기 좀 나누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기업에는 가지급금이라는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 가지급금 규정 자체가 없는데요. 그 이제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대표가 그 기업의 돈을 이제 가지고 가서 썼는데 그 내가 어디에 썼다는 거를 증빙이 못하는 자금을 가지급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들은 참고로 그 재무제표 등급 받는데 마이너스 요인이니까 가지급금도 그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이제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받으실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가지급금은 인정 이자라는 게 발생되기 때문에, 과거에 법이 바뀌었는지 얼마 안 돼, 6.9%? 지금은 좀 내렸네, 4.6%, 4.5%좀 내렸는데요. 이 복리로 적용받다 보니까, 이자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참고로 이게 이제, 그 불어나는 속도가 무서워요. 그래서, 그, 뭐, 6.9%였을 경우에 가지급금 1억이었다라면 그 10년 후에는 2억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업이 혹시나 문을 닫게 돼도 그 가지급금은 은행에서 빌린 돈안 갚는 거하고 똑같이 반드시 갚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제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 그 금액을 높게, 그 금액이 좀 많아지게 되게 되면 그 처리하는 게 정말 좀 힘드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무작위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냥 꺼내 썼던 돈이기 때문에 보통은 내 돈을 직접 메꿔 넣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자본 잠식하고는 달라요, 가지급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그 급여를 많이 받아서 메꿔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가지급금 되게 무섭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들은 뭐 정부에서 가지급금을 국세청에서 별로 안 보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게 되면 엄청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업은 가지급금을 안 만드는 게 되게 좋아요. 신용평가에도 나쁘고요. 자본 장식되는 경우는 달라요. 가지급금은 대표가 기업을 통해서 돈을 빌려가는 거니까 자본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 자본금이에요. 반대로 대표가 기업에 급해서 그 돈을 줬을 경우에는 가수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이 조금 그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다른 부분이고, 가수금이 있는 기업은 그 재무제표 신용등급 받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가수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쪽 얘기를 오늘 지금 좀 많이 하게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가수금이 3억 이상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 국세청에서 좋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수금이라는 것이 기업이 대표가 돈을 넣었다는 건데 그게 정말 직접 돈을 넣은 건지 아니면 매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비용 처리 그러니까 그뭐 매출을 누락해서 그 법인에 들어가야 되는 자금을 개인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기업에 가수금을 넣는지 이런 걸 보이기 때문에 그 세무조사에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3억 넘게 되게 되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이제 워낙 그 뭐죠? 그 컴퓨터 기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럼 그 부분이 발달돼, 어떤 나라보다 발달돼 있어서 개인이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스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유독 튀게 되게 되면 세무조사 위험이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세무조사 받게 되게 되면 그 사실은 세무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이걸 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요청이 와요. 그랬을 경우 증빙하는 것들이 기업이 그런 부분을 준비 잘안 하셨으면 차후에 준비하게 되면 차후에 준비하게 되면 거의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세금을 1억씩 내는 경우도 꽤 많이 봤어요.
그냥 1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냥 내는 경우가 많아요. 금액이 너무 작은 걸 보통 그 이제 국세청에서 요구하지 않고 정도껏 본인도 실적이 있기 때문에 걷어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1억씩 낸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2천만 원 넘어갔을 경우에 물론은 이렇게 분납이 되지만 참고로 이렇게 나눠서 낼수 있지만 참고로 네. 참고로 그것도 세금을 매겨요, 정부에서. 네. 나눠내지만 두 달인가 안에 안 내면 그것들도 세금도 거기 또그 바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도 또그또또 이율이 붙어가지고 내가 1억을 받았다, 내뭐 3천만 내고 7천만 나중에 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더 했으면 2천만 더 내야 되는 거죠. 그 이율도 꽤 높아요. 은행 금리 이율보다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네, 세금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기업을 하면서 제가 대표를 한 3년 동안 일주일에 3명 이상은 본것 같아요. 신규로 새로운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뭐 세금 쪽으로 한번 이렇게 몇번 이렇게 1년에 3번 정도까지 세금을 내는 경우를 봤어요. 뭐 여러 가지로 보는 거 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한 10년 번거다 세금 내고 끝났다라는 거. 네,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네, 세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2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 넘어갔을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세금은.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세금적으로는 그 법인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참고로 그 이제 일단은 재무제표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기업 그러니까 그 이게 보통은 기업을 하면서 처음에 자기도 모르고 법인 사업자를 법인을 꼭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을 기업이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이 훨씬 더신그 이게 되게 신용도가 좋다라고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법인을 내서 그 서류 처리를 잘 못하면 개인 사업자하고 달라서요. 나중에 폐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세금 때문에 대표들이 신용불량자 되는 것들이 되게 꽤 많으세요. 연체돼서 좀 그런 부분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절세 혜택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로 그 많이 안낼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라고 얘기해서요. 법인세가 만약에 1,000만 나왔다면 거기서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웬만하면 연구소 한두명 정도 인력이 있으면 법인세는 전혀 안 내요. 전혀 안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보통은 법인에서 이익을 네, 많이 냈을 경우에 많이 냈다라고 보통 이익력 매출액이 있고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비용을 잘그 증빙을 못 해내게 되면 기업이 다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익을 보기 때문에 법인세를 많이 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그 이제 그 법인세를 내가 좀 이익을 줄였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 처리가 정확하게 안 됐으면 가지급금 처리를 받는 거니까 가지급금 처리는 나중에는 대표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이제 소득세가 증가돼서 소득세를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회사를 관두게 되고 그 5천만 원 정도 내가 만약에 급여를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 여기 합산돼요 가지급금 금액이 만약에 가지급금 2억이었다면 원래 연봉이 제가 2억 5천이 되는 거죠 그럼 1억 5천이 넘어가게 되게 되면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 생략하고요 만약 1억 5천이 넘어갔다 실질적으로 1억 8, 9천 정도 넘어가야 되는데요 넘어갔을 경우에는 50% 세금 내셔야 돼요 근데 이걸 또 연체시키면 세금을 안 내게 되면 당연히 가산금이 붙겠죠 1년에 한 10.9%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재무제표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재무제표가 중요하더라, 기보의 보증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 신용도 중요하고, 대표 신용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잘 챙기실 필요가 있고, 그 기업이 3년 기업 미만, 이렇게 사라졌던 기업이 많잖아요. 법인 같은 거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남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위험한 데다가 또 뒤에 세금도 많이 내니 거니까 이제 이중고가 되는 부분이 좀 세금을 안 낸다고 잡혀가는 부분이 아니지만 신용도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해외 나갈 때도 아마 제가 봤을 때그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해외에 나갈 때도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자본금이 법인 카드 500.
그 자본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본금은 기업을 처음에 내가 만들 때 1억이란 자금을 보통 출자해서 만들었다라면 그 1억을 통해서 벌어진 이익들이 있잖아요. 네, 자본금은 내가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들어가는 자본금인 거고요. 자본금이 내가 100원을 넣었다고 하면 자본금 100원인데 그 100원으로 벌어지는 매출액이 발생되어서 제조 매출일 수도 있고 유통 매출일 수 있고 그 매출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비용 처리가 되고 판관비나 이렇게 감가상각 이런 것들 다 빼고 기업이 남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이 남는 이익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이거는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면서 좀더 얘기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비용 처리를 잘못하게 되게 되면 기업의 이그 단기 순이익으로 안거나 그네그 네, 그 대표의 가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렇게 미리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벤처를 받는 방식이 이렇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재무제표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세무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주된 영역이 그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뭐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부동산 수익을 내시는 분이시든 그런 것들이 기업에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 내가 A를 가지고 있는데 B였을 경우에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그 세금이 합산되는지,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현금흐름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은 거고, 어떤 시기에 분산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제가 전공을 했고, 그 평가에 대해서 그 이제 평가라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준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이제 좀 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디가 끝인지 우리는 그냥 흘러가니까 그냥 그걸 안 보지만 그 회계나 보통 이렇게 자산을 평가할 때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거나 여러 가지 어떤 가치를 매길 때는 그 평가 그 그런 딱 기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 그 시가를 보는지 보충적 평가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가 예외가 보통 시가가 기준인데 이런 거 예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혼했을 때 어떤 세금을 내는지도 이렇게 다양한 그 방식으로 제가 이혼 얘기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지. 어쨌든 이혼할 때도 순서를 잘 맞추지 않으면 그 A가 그 상대방이 더 많이 세금을 낼 때도 있고 B가 더 많이 낼 때도 있으니까요. 재산 분할하시잖아요. 그 재산 분할할 때 시점이 지금 시점인지 이걸 구매했던 시점인지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인데요. 뭐 1억짜리가 10억으로 만약에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매매 차익이 9억이잖아요. 거기다 세금을 내는 부분이니까. 평가 방식에 따라 이걸 1억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고 10억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완전, 네, 요즘 삼성 안 보셨어요? 지금 이혼, 뭐 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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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할 때 지금 왜 이혼 안 해주시겠어요? 그건 지금 몇천억 돈이 움직이는데, 어떤 평가에 따라 자산이 수조 원이 된대. 그렇죠? 결혼을 먼저 해야 되지만 일단은 그런 것도 공부했다는 그러니까 평가 시점이라든지 금액에 따라 세금은 정말 천지차이로 난다는 것도 말씀드려요. 세금만 공부했던 건 아니니까요. 다음에도 뭐그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기업에 대해서 뭐 규정들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료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평그 아까 그 이게 그 법도 생물이다 보니까요. 바뀌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전문 분야를 이야기할 때는 내용들이 내용들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제 전공이 그런 부분이라던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벌써 36분이 지났네요. 제가 보통 30분 방송 기본으로 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저기 그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